안녕하세요. 집하는 형입니다. 최근 들어 선분양에 대한 불안을 해소해 줬다는 장점으로 완공된 주택을 직접 확인하고 빠르게 입주할 수 있는 후분양 아파트가 인기가 점점 올라가고 있는데요. 그 중에 서울 생활권을 빠르게 누를 수 있는 입지와 주변 개발 호재도 풍부한 목감,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 아파트 주목되고 있습니다. 위치는 경기도 시흥시 농곡동 1원, 지상 26층, 총 3개동 145세대 규모로 공급되며 내부 타입은 선호도 좋은 56타입, 71타입으로 구성됩니다. 2024년 1월 입주를 시작해 원자재값, 공사비 등 꾸준히 오르며 신축 분양가 상승이 불가피한 시장 상황의 인근 단지 아파트 시세가 6억에서 8억 원대와 비교하면 1억에서 3억 정도 저렴한 4억 원대로 분양가 또한 큰 메리트로 다가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 목감역을 주목하실 장점 또한 많은데요. 대형 호재들로 미래가치도 높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판교 테크노밸리 약 1.5배 규모로 조성되는 광명 시흥 테크노밸리 단지는 올해부터 착공이 시작될 예정이고요. 2025년 신안산선 목감역이 개통될 예정으로 여의도를 약 25분대로 연결되어 서울 접근성이 우수한 목감지구로 거듭날 전망입니다. 광명역 생활 인프라를 품고 있어 이케아, 코스트코, 롯데몰 등 차량 10분 거리에 다양한 편의시설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무랑호수공원, 운흥상 등 에코라이프 또한 함께 누릴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 목감역 내부 모습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전신현관입니다. 지금 56 전신현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른쪽 캐큰장 총 4칸 잘 들어가 있고요. 이쪽에 거울까지 있어서 나가실 때 한번 더 용어 체크할 때 좀 편할 것 같습니다. 냉각수도 스위치가 가스 차단부터 엘리베이터 포출까지 냉각수도 스위치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안쪽 들어오실게요. 들어오자마자 팬트리 장이 저희를 좀 맞이하고 있습니다. 큰진 같은 거, 청소 같은 거, 좀 부피감 있는 거 보관할 수 있는 공간도 좀 보이고요. 안쪽 한번 들어오실게요. 들어오자마자 집이 밝고요. 솔직히 말하면 굉장히 조용합니다. 저 이렇게 조용할 줄 몰랐어요. 56 거실 사이즈 한번 재봐드릴게요. 56 거실 사이즈가 3600 나옵니다. 그만큼 가시거리가 좀 있고요. 소파 아트월 자리 실크 벽지 마감 처리 잘 해놨습니다. 그리고 소파는 4인 소파까지만 딱 들어가고요. 조금 테이블까지 둘 수 있는 공간까지 놓고 있습니다. TV 아트월 자리 베이지 톤, 아이보리 톤으로 타일 마감 처리 잘 해놨고요. 대형 TV를 두셔도 큰 거실을 자랑할 것 같습니다. 전망 한번 보여주세요. 지금 여기가 저층입니다. 저층인데도 이 정도 조망권을 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놀이터까지 보이고 있어서 어린 자녀가 있는 분들한테는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조용합니다. 자, 주방 가보실게요. 네, 주방은 D자 아일랜드 주방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이쪽을 보시는 바와 같이 의자만 두시게 되면 2인 식탁은 되는데 앞쪽에 4인 식탁 자리 확보되어 있으니까 두시면 될 것 같고 이쪽을 조리대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리하실 때는 3구 전기 쿡탑 이용하셔도 될 것 같고 후드 또한 잘 들어가 있고 여기는 기본 옵션으로 오븐 렌즈가 기본 옵션 잘 들어가 있고 자, 장점이 보이죠? 주방 환기창이 크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실과 마찬 효과도 있고 심지어 앞에가 5차선 도로인데 소음이 안 들리는 게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식기 세척기도 기본 옵션으로 잘 들어가 있습니다. 비스코프 3단 냉장고, 냉장고, 냉동고, 김치 냉장고까지 기본 옵션입니다. 너무 좋아요. 자, 이쪽 보시게 되면은 벽면이죠. 처음에 안 보여요. 근데 이쪽에 세탁기, 건조기가 숨어 있었습니다. 아쉽게도 세탁기, 건조기는 전시용품입니다. 자, 근데 이쪽은 에어컨 실외기실. 자, 이제 안방부터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방입니다. 안방 사이즈가 거의 거실만한데요. 사이즈가 지금 3040 나옵니다. 그래서 이사하실 때 가구별 참고하셔야 될 것 같은데 침대를 좀 이쪽 빼시고 좀 넓게 파우더룸 공간이나 협탁자리 충분합니다. 그리고 거실과 같은 방향을 바라보셔서 저도 체감이 굉장하고요. 모든 방에는 시스템 에어컨 다 들어가 있고 기본 옵션 각 방에 개별 온도 조절기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안쪽 한번 보시게 되면은 자, 우리 여성분들이 변신할 공간이죠. 화장대가 넓게 잘 들어가 있고요. 하부장까지 잘 들어가 있는 네, 파우더룸 공간이고요. 드레스룸이 안쪽 깊숙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렇게 시트인 장마 두셔도 충분하게 쓸 수 있는 공간을 보이고요. 이쪽은 화재 대피 공간입니다. 자, 부부 욕실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부부 욕실 샤워 부스 안쪽 깊숙하게 잘 들어가 있고요. 젠다의 선반 부터 수건자까지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고, 단차까지 높기 때문에 미끄럼 방지까지면 물튀김 방지까지 최소한 부부 욕실이었습니다. 네, 두 번째 중간방입니다. 포베이 구조라서 전체로 집이 다 밝고요. 해가 굉장히 잘 들어오는 점입니다. 두 번째 방 사이즈가 2400 나오고 2600 나오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해가 너무 잘 들어오고 있고 충분히 성인분이 쓸 수 있는 공간으로 보이는 두 번째 중간방이었습니다. 세 번째 방은 어린 자녀가 있는 방을 좀 꾸며놨네요. 사이즈도 괜찮습니다. 세 번째 방이 사이즈가 2700 나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방들이 사이즈 넓게 잘 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는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56타입이에요. 56타입에 구조 정말 굉장히 잘 뺐다는 점이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메인 욕실 보여드릴 건데요. 네, 메인 욕실입니다. 메인 욕실, 안방 욕실처럼 디자인 시공 비슷하게 해놨고요. 좀 더 밝은 감을 주고 있는 메인 욕실이었고요. 욕도 잘 들어가 있고, 젠다 선반부터 수건자까지 잘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시흥 목감 효성 헤리터 플레이스 현장이었습니다. 56타입 기억해 주시고요. 좀 더 큰 71타입도 있다는 거 기억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분양가는요, 4억대, 5억대입니다. 아직 로얄층 많이 남아있고요. 고층 심지어 26층인데도 20층까지도 남아있습니다. 아직 너무나 좋고요. 배려면 평생 맡김도 없고요. 옵션, 기본 옵션 너무나 좋습니다. 영상번호 전화 주시면 좀 더 자세하게 설명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조명 영상 때 뵙겠습니다.